조금 더 확실한 톤의 대비와 밀도를 올려주면서 확실한 입체감의 표현을 전달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어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색감 표현을 통해서 톤 변화를 만들어주시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전달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원뿔과 사각 기둥이 결합되어 있는 기초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형태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뿔의 형태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가상의 중심선, 기준축을 하나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세로의 중심축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좌우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긴 직선을 그어서 삼각형의 기본 형태의 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아래쪽의 바닥면은 원뿔의 형태이기 때문에 곡면의 형태를 타원을 돌려서 가볍게 형태의 틀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대략적으로 잡혀진 형태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앞부분의 곡선의 형태만 정확하게 한 번 더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반대쪽의 곡선도 좌우의 대칭을 맞춰서 정확히 형태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간단한 원뿔의 기본 틀의 형태가 잡혀졌네요. 자, 원뿔 몸통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사각 기둥을 결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각 기둥이 들어갈 대략적인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사각 기둥의 중심, 꺾이는 면적의 선을 중심에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각형 도형의 끝나는 부분들의 형태를 잡아줘야겠죠. 한쪽의 기울기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한 기울기로 형태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아래쪽도 기울기를 잡아주시고요. 마주보는 부분도 같은 기울기로 형태를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쪽에 사각형의 면적이 들어가야겠죠? 지금 그려준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로 한쪽 면을 그려주시고요. 처음에 그렸던 기울기 면적과 같은 기울기로 뒤쪽의 면적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원기둥의 몸통과 맞닿는 부분의 형태도 가볍게 잡아줘야겠죠? 자, 여기는 완벽한 직선의 형태는 아니고요. 원뿔에 돌아가는 곡면의 형태에 맞춰서 살짝 선을 곡선으로 처리를 해주시면은 보다 사실적인 형태의 표현이 전달될 수 있어요.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직선의 길이가 워낙 짧기 때문에 곡선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완벽한 직선의 형태로 잡으면 원뿔의 곡면 느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살짝 돌아가는 곡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기본적인 원뿔과 사각 기둥에 결합된 형태 스케치를 진행을 해줬고요. 자, 이제 가볍게 색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뿔의 기본 어둠 흐름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원뿔의 우측에 어둠 흐름선을 가볍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긴 직선을 이용해서 우측에 어둠 흐름을 먼저 길게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사각 기둥의 형태는 제외하고 원뿔에 들어가는 기본 어둠의 흐름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어둠의 큰 흐름을 잡아줬고요. 사각 기둥에 꺾이는 어둠의 면적들도 함께 색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둠이 가장 강한 부분은 이쪽 원뿔의 그림자와 만나는 부분에 이 사각 기둥의 아랫면을 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원기둥의 어둠 색감보다 어둠의 흐름을 조금 더 강조시키면서 색감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어둠의 색감을 밀도 있게 채워주고 있어요. 자, 가장 강한 어둠의 색을 잡아줬고요. 다음은 우측면. 우측면의 어둠 흐름도 함께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의 면적보다는 색감을 조금 더
밝게 톤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어둠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색감의 톤은 아니고요. 차이를 만들어 주면서 기본 색감을 잡아주고 있어요. 좌측은 빛을 조금 더 받는 표현으로 우측 면보다는 색감을 조금 더 밝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 면은 어둠이기도 하지만 원뿔의 그림자에 함께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색감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줬고요. 좌측 부분은 우측의 어둠 면적보다는 조금 밝게 진행을 해주시면 입체감이 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형의 가장 어두운 면적의 색감을 가볍게 잡아주었고요. 이제 물체의 그림자 색감도 함께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뿔의 그림자 색감을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원뿔의 어둠 흐름이 끝나는 부분에서 뒤쪽으로 원뿔의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요. 자, 앞쪽 면 어둠의 시작점, 대칭점을 찾아주시고요. 거기에서 뒤쪽으로 빠지는 그림자의 위치를 가볍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각 기둥의 그림자도 살짝 바닥에 맺히면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넓게 풀어지는 어둠의 그림자를 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에서 강조해 주시고 뒤쪽으로 풀어지는 입체 표현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일단 물체보다 그림자의 색감 톤은 훨씬 더 강하고 선명하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물체하고 확실하게 색감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색감을 차분하게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부분의 선에 스케치 느낌이 남지 않도록 색감으로 충분하게 밀도 있게 색을 쌓아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가로로 들어가 있는 사각 기둥의 그림자도 표현을 해야겠죠. 자, 원뿔의 몸통에 그림자가 맺힐 수 있도록 어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사각 기둥과 그림자의 색감이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림자를 조금 강하고 또렷하게 표현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선 그림자의 형태도 원뿔 위에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곡선으로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뒤쪽으로 색감 조금 더 잡아주시고요. 자, 샘플 사진을 보면 이 사각 기둥의 어둠 면적을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각 기둥의 그림자는 면적의 어둠보다는 상대적으로 밝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톤 차이를 주면서 어둠의 흐름을 강조시키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림자까지 기본 톤의 표현을 한번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가장 넓은 면적의 원뿔의 밝음과 중간 톤의 색감도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의 흐름을 살짝 강조를 시켜주신 다음에 어둠에서 밝음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 톤을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까지 올라가는 원뿔의 어둠 흐름을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자, 이 어둠 톤에 맞춰서 앞쪽으로 풀어지는 중간 톤을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힘을 풀어주시면서 앞쪽 중간 톤으로 색감을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 나가 볼게요. 진하게 선이 튀지 않도록 이 원뿔의 전체 면적의 기울기에 맞춰서 선을 써주시면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기울기에 맞춰서 면적의 흐름선을 강조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밝음 쪽으로 넘어가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져서 밝음의 흐름색과 섞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최대한 밝음의 면적을 유지를 시켜주시면서 밝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외곽의 끝부분에는 중간색을 살짝 잡아주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부분에 색감 표현이 자연스럽게 잡혀야 원뿔에 돌아가는 입체 표현이 확실히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은
연필선의 힘을 최대한 빼주신 상태에서 최대한 선을 가늘고 촘촘하게 사용을 해주셔서 밀도의 표현으로 색을 올려주고 있어요. 자, 어둠 쪽에 흐름 색감도 조금 더 강조시켜 주시고요. 자, 사각 기둥의 가장 밝은 면적의 색감도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시선에서 가까운 쪽을 조금 밝게 남겨둘 거고요. 시선에서 먼 쪽에서부터 색감을 살짝 잡아주시면서 앞쪽으로 색의 흐름을 풀어 나올게요. 자, 위쪽 끝부분도 살짝 톤을 강조해 주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색을 풀어 나오고 있어요. 자, 사진 이미지에서는 이 먼 쪽의 색감이 훨씬 더 밝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뒤쪽 부분의 색감은 앞쪽보다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밝게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도형의 색감을 너무 하얗게 남겨서 진행을 하면 형태 구분이 조금 어렵겠죠? 끝부분에 색감을 조금 잡아주면서 먼 쪽에서 색감을 강조시키고 앞쪽으로 나오면서 밝아지는 표현으로 진행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원뿔의 기본 색감을 세로의 큰 기울기로만 선을 사용을 해줬는데요. 기본 색감 이후 과정에서는 가로로 돌아가는 원뿔의 결 방향에 맞춰서도 선을 사용해 주시면 보다 탄탄한 구조의 표현을 올려볼 수가 있어요. 자, 가로로 돌아가는 결 표현으로 밀도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여 돌아가는 결 방향에 맞춰서 중심에서는 수평선의 짧은 직선을 이용해서 덩어리를 표현해 주시고요. 우측에서는 꺾임의 기울기를 조금씩 다르게 면이 돌아가는 방향성에 맞춰서 선을 써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밝은 쪽으로 풀어지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선의 힘을 빼주시고 가볍게 선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EB 연필을 사용해서 밝음과 중간톤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 표현까지 밀도를 올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4B 연필로 연필을 바꿔서 강한 어둠의 포인트들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이 강한 그림자의 색감부터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확실한 톤의 대비와 밀도를 올려주면서 확실한 입체감의 표현을 전달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어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색감 표현을 통해서 톤 변화를 만들어주시면 보다 입체적인 구조로 전달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뿔이 바닥과 맞닿는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밀착되지 않은 부분에 그림자 틈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주시면 바닥에 올려져 있는 느낌이 훨씬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모서리 부분의 색감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면 앞쪽에서 뒤쪽으로 깊이감 있게 멀어지는 입체 표현이 보다 확실해지죠. 자, 그림자의 시작점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서 원뿔과 사각 기둥 그리고 그림자의 톤들이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자의 톤은 위쪽에서 확실히 강조를 시켜줄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져서 원뿔의 그림자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원뿔과 사각 기둥이 결합되어 있는 기초 도형 그리기를 진행시켜 봤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형태의 연습과 색감과 덩어리 표현 연습에 굉장히 유용한 기초 도형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실기력을 보다 향상시켜 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